올림포스 2의 12강 3번, 프랙티스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술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거꾸로 세워본대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지켜보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결점이나 자기가 놓친 부분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예술가의 갖고 있는 만드는 자세 혹은 하나의 꿀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라든가 일이라든가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자. 혹은 거꾸로 두고 한번 지켜보자. 그럼 무언가의 문제점과 무언가의 약점 같은 게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고쳐보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논리적인 글이고요. 이 글은 예술가라는 한 가지의 소재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소재를 두 가지를 병치했기 때문에 빈칸 추론과 어휘어법 그리고 요지문 완성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Artists. Artists will often physically turn their art upside down. Turn이란 동사는 돌리다 라는 뜻이니까 upside down이 되면 위쪽 면이 아래로 간다는 얘기가 되죠. 예술가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거꾸로 합니다. To view it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그리고 expose areas, 위치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expose는 문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저는 병렬 구조로 expose라는 동사와 뷰가 같이 걸렸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이 expose가 turn하고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그 영역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맥락상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예술가가 일부러 돌리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새롭게 보려고. 두 번째는 향상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맥락이 돼서 두 가지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병렬 구조화됐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re이 쭉 나와 있는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향상되어질 수 있는, 작품이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니까 본인이 항상 보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보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Doing so, 그렇게 한다는 것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하게 됩니다. Allow 목적어 to.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죠. 목적으로 하여금 보호를 보게 해줬습니다. 어떤 것을? 또한 병렬구조 요 두 가지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밑줄을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 flaw, 결점, 단점이라는 뜻이고요. Other easy to overlook, overlook details. 영어에서 이렇게 easy to overlook처럼 중간에 대시나 하이픈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하나의 효용사로 보라는 얘기예요. easy to overlook이니까 간과하기 쉬운이란 뜻이죠. 간과하기 쉬운 세밀한 점들, 그런 것들 혹은 결점을 바라보게끔 해준다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원래 보고 있었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죠.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which나 that이 생략된 것이죠.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right side up, upside down의 반대말,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세워놨던, 오랜 기간 동안 세워놓으면서 바라본 다음 한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디테일이나 결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예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새로운 글이 출발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The same goes for your everyday life. 똑같은 것이 너의 인생에도 적용된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노란색으로 적은 이유는요, 윗글이 예술에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똑같은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장 삽입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다음 문장 including your problems, ideas and work. 너의 문제점이나 생각들 혹은 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입니다. You see them right side up. 너는 것들을 원래 있는 상태, 제대로 된 형태로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C를 지칭하는 녀석을, 댐을 지칭하는 녀석이 누군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은 앞에 있는 problems, idea, work. 이 세 가지를 갖다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제대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보게 되어서 so that 너는 cannot see them in any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은 보지 못했다 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them도 똑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By flipping your perspective upside down. Flip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flip 하는 거거든요. Flip. 착 바꿔주는 겁니다. 너의 관점들을 flip. 거꾸로 바꿈으로써. 바꿔버림으로써. You expos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 어디에? To a new way of viewing. 똑같은 오래된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If you can physically change your perspective, 너만의 관점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by sitting on your head, 머리 위에 앉는 방법, 혹은 flipping something, 뭔가를 전환시키기, you're, 그렇다면 you're looking at upside down, 거꾸로 보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you'll notice things, 너는 알게 되는데, you never did before, as a result alters perspective. 그전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관계대명사 did before 나와 있고요. 어떤 것의 결과냐? result of altered perspective의 결과로서 전환된 이란 단어의 altered. 우리 alt키 아시죠? alt키 컴퓨터에서 alt라고 적혀 있잖아요. 컴퓨터 키보드 같은 데 보면 거기 보면 그 shift 같은 데 아래 있잖아요. 이게 원래 alter 동사로 변경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altered perspective 변화된 관점 이런 단어로 보여진다 라고 봅니다. 이 글에서는 altered perspective를 여러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upside down 이라고 되어 있죠. upside down 자체가 위쪽 면을 아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upside down 같은 경우도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itting on your head 너의 머리로 앉아있기 물구나무석입니다. 머리를 딱 대는 거니까요. 그죠? 혹은 flipping 또 나왔죠. 이렇게 같은 개념들이 여러 개 나왔다는 거는 이 글이 동어 반복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어 반복이라 하는 것은 한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단어를 써서 글의 묘미와 풍미를 늘리기는 물론 우리는 좀 짜증이 나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영어에서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이 paraphrasing의 포인트가 있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장난칠 수 있어요. 장난을 치거나 혹은 빈칸을 때려놓고서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거를 잡고 문제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강의 3번 문제였고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